유나, 형님아 잘 가라 해라. 아이고, 형님하고 몇년 살았지? 근데 형님아 간단다. 신기하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본다. 접시되는가. 형님아 잘 가라 해라. 아이고, 우리 왕자마 잘 살다 간다. 응? 엄마, 달맞이 고개 막한 달을 찾아다니면서 찾아가 요 갖다 놓고 형님 방에 놔놓고 막 아무 미련 없다. 우리 14살이가 발치도 다 하고 병원도 많이 다니고, 아유, 들은 미친년들 버리고 파양한 건 내가 제일 잘 키웠다. 몇번 사용했어? 세 번. 아유, 싫어. 나 3세번이다 애가. 이제는 왕자 아무 데도 안 보낼게라고 내가. 또 우리 아들 방에서 엄마 잘 있다가 간다. 편하게 있다가 아들 데리고 오는 방에. 그 아무 미련 없다. 우리 왕자 맞지? 오늘 좋은 데 가라잉. 이제 가도 된다 이제. 년이 어디 갔냐? 이상하다고 쳐다봐. 형님아 갔어? 형님아 인사해라. 아이고, 우리 완전. 이래만 살다 가면 제일 좋다. 아이, 우리 왕자. 잘, 막, 편안하게 잘 갔다. 그러니까. 내일 가야 되는데. 선생님, 그, 내가 내일, 내일은 월요일은 그 농장을 가야 돼. 그래서 생일이 좀 계속 신랑이 나가자는데. 내일은 갔다 와서 점심 먹고 이러면 또 일곱, 여덟시 가족끼리 먹고 그러네. 힘들다. 근데 내가 오늘 좀 5시만, 오늘 저녁 가는 거는 너무 빠른가? 아니, 오늘 저녁 가야 된다. 가도 괜찮겠어요. 그럼 갔다 와서 주사 놓고 주사하고 라방하고. 그러면 되겠다. 나중에 가자, 그러면. 네. 귀엽다. 쓰벅쓰벅. 쓰벅쓰벅. 아이고, 배가 왜 이렇게 불러? 똥 쌌어요? 밝긴 아, 싫다고, 싫다고. 쓰벅쓰벅. 약 먹고. 쓰벅쓰벅. 아이고. 아이고, 오빠야가 촬영해주네. 쓰고기를. 쓰고가. 쓰고, 쓰고, 쓰고기, 쓰고가. 쌍구? 쌍구? 이 초점 없잖아. 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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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가 이렇게 많노? 응? 뭐가 이렇게 많노? 어제 그
심지어 있잖아. 열 몇 개 구했다는데. 뭐를? 뭘 시끄럽죠? 소파. 소파 이거. 근데 수국이가 여기 앉아 있는데 못 나갔다고. 수국이 주라고 이렇게 와요. 아, 열 몇 개 보냈대. 오늘 이거 많았네. 일 잘하네. 뭐? 일 잘하네. 미친놈아. 엄마 이거 하고 있는데. 지가? 지가 하는 거 아니고. 일 잘하네. 이상해졌네. 이거 어떡하다. 이거 또 다른 그거네. 아, 칼 좀 집어넣고 하지 그래. 시끄럽다. 어. 잠시만 하고 있겠다. 지가 하는 게 아니고. 칼 좀 집어넣고 하지 그래. 왜? 내 찌를까봐. 엄청 크네. 맥도 사이즈다. 이 맥도 주고 안에 요 두 개 있잖아. 요거 두 개 갖다 주고 그 두 개 낡은 거 가져온다. 순서니까 하나 갖다 줘야 된다. 순서이 다음에 또 올 거다 오면은 그때 주고. 순서이 주고 다음에 다른 애도 준대. 예? 순서이 없잖아. 미친다 진짜. 이거 안에 수국이 거 두 개 낡은 거 들고 나왔나 버리고 이거 두 개 갖다 주라. 애기들 세 개 안 주고자. 하하. 아, 너무 낡긴 했다. 아이고. 안 가야 될 거. 어이 온다. 이것도 봐라. 이거 봐라. 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 애기도 왔다. 바로나줘. 세 개 왔다. 저 옷을 샀네. 뒤에 있네, 뒤에. 거기 쓰던 거로 해라. 어, 코땡이가 왔어. 우리 코땡이가 왔어. 아이고, 애기 그루밍 해줬어. 됐다. 애기들, 새고 왔다. 수국아 올라가 봐라. 수국이 올리지 마라. 수국이 데모가 보내준 거야. 우리 수국이 데모가. 아이, 좋아요. 새고 됐다. 아, 좋단다. 아이고, 좋아요. 이상한 거 같다. 냄새 맡는다. 어, 냄새 맡는다. 새거라고. 아, 쫓긴 것들이 웃긴다. 새 것도 알고. 야, 이거 진짜 낡았다. 쟤네 들고 나왔나? 이걸 알아본다. 수구이 봐. 아이고, 수구가 새고 왔어? 하하하하. 귀엽다. 아, 저거 그대 뿌다, 여기. 좋단다. 좋단다. 아, 좋단다. 태풍이 왜 이러는데? 아이고, 수구이 잘하네. 응? 수국이 데모가 보내준 거야. 아이고 잘한다. 어, 야트도 왔나? 아이고 잘하네. 새거는 또 짜라가. 언댕이건. 우리 야트도 조만했는데. 야트 좋아요? 야트! 수국이 좋단다. 머리 치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됐다.
잤더나? 아니 방금 누웠다. 선생님 하별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모 아직도 씻고 계시나 싶었는데 난 지금 누워있었지. 오픈했구나. 배 안 고프나세? 어? 아 배도 안 고프다. 정신이 없을까? 아 뭐 바빠가. 배는 고프지 안 하고. 잠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우리 연예인 스케줄보다 더 빡빡하노.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해내겠나. 와 나만 아마 아까 또 청소하다가 가가 택배 보내러 갔다가 애들 좀 보고 와가지고 마무리하고 밤에 온 적 있나?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맞지? 걔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두 번째나 밤에 오니까 또 또 그렇네. 아유 우리 왕자가 2007년에 왔나? 2007년에 대현동 있을 때다. 진짜 초창기 멤버다. 대현동이에요? 어 대현동 그 있을 때 그 동네 아가씨가 고양이 세 마리를 아가야를 구조회가 왔더라고. 그래서 왕자하고 이래가지고 두 마리, 세 마리 중에 입양 가고. 왕자는 인보도 엄청 다녔다. 이제 애기 때 우리 그때 인보를 많이 내보냈거든.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어느 집에 인보 가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인보를 가면 거기에서 막 이제 사진을 올려가 입양을 보내고 이런 인보자들이었거든. 그 보통 보면은 인보 갔다가 인보 잘 간 애는 그 집에서 눌러 앉아, 그냥. 이방 못 가면. 근데 우리 왕자는 내가 참 늘 하는 얘기지만 참 사람으로 치면 진짜 팔자센 그런 고양이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인보집도 여기 있다가 또 인보자가 한두 달 하다가 인보 옮기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다고 막 카페에는 너무 그때는 막 애기 고양이도 보세요 계속 데리고 나오니까. 그러다가 내 방에도 좀 있다가 그래가 이제 어느 여자가 입양을 해놨어. 아 입양을? 어 입양을 했어. 그 좀 어린데도 그 바로 그것도 해운대 거기에 살더라고. 해운대에 와서 입양을 해놨어. 그랬는데 우리 그때 애들 다른 애들도 인보도 하면서 열심히 하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왕자 가가지고 잘 있겠지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뭐 연락이 왔는데 누구한테 애들 다 밖에 나가 아이들이 다 밖에 나가 잊어버렸다는 연락이 오는 거야. 그것도 한 달이나 지나가지고 애들이 문이 열려가 다 나가가지고 한 달 전에 그래가지고 막 연락을 해가 갔지. 갔더니 걔가 여자애가 새벽에 자는데 원룸인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말이 도둑이 들어가지고 도둑이 문을 열어놔가지고 자기 자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 문을 열어가 애들이 다 나갔다는 거야. 거기가 저 원룸인데 4층인가 이랬어. 엘리베이터 없고 애들이 그러면은 도둑이 와가 문 열어놔가지고 순식간에 다 나갔다 이건 거야. 이상하다. 나 숨지 않았나? 어 그래가지고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애들 안 찾았단 말이냐 이랬더니 찾았는데 없더라는 거야. 그래야 그날 그날 부로 바로 전단지 빼고 이래가 이제 막 우리가 막 오 그 원룸을 그걸로 거기가 현대 달맞이고개였거든. 막 완전 전단지 다 붙이고 난리를 치고 그날 밤에 또 보니까 그 원룸 지 사는 원룸 있고 바로 옆에 또 같은 원룸 있잖아. 거기에 내가 맡았던 코순이라는 애하고 지가 구조한 애가 둘이 거기 또 있는 거야. 엄마야 밑에 화단에 엄마야 한 달을 거기서 살았 거야. 애들이 버려진
있었는데 그 자리를 한 달 안 떠나고 있은 거야. 그럼 지가 내려와가 보면 애들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네. 그냥 걔 둘이를 잡았다. 우리가 포획을 해가 데리고 오고. 그래 내가 지보고 뭐라고 했어 하니까 그 뒤로 잠수를 타고 안 내려오대.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또 삼색이 우리 애 하나 있거든. 걔 또 지 주차장에 있는 거랑. 그럼 안 찾은 건가? 안 찾은 거야. 지가 버린 거야. 근데 다 문 열고 나갔냐? 아니 버린 거야 지가. 그냥 다 내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걔도 찾아왔어. 근데 애들이 결국 너무 굶고 안 좋아가 다 병원에 입원시켜 죽었거든. 어머 어쩌겠노. 그런데 이제 왕자만 없어진 거라. 얘들은 다 여자애들이었어. 그래가지고 완전 전단지를 한 달 내내 내 있다. 그때 여름이었거든. 내 그때 살이 8kg가 빠졌다. 전단지 막 그 달맞이 고개 다 붙이고 이러니까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제보 전화가. 뭐 왕자처럼만 생긴 애면 다 오는 거야 할머니들이. 그래가지고 내 막 자다가도 뛰어 가는 거야 새벽에. 쌤도 고생했네. 야 말도 마라. 막 달맞이 고개를 얼마나 새벽에 그 깜깜한 데 있잖아. 겁도 없이 막 이동장 들고 왕자에 부르. 그니까 8kg가 빠지더라. 우리 그 운영진들하고 회원들 와가 맨날 전단지 붙이고 완전 이래가지고 거의 한 달 넘어서 어느 캔밤 할머니가 요 밥 먹으러 오는 얘인 것 같다. 가니까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를 얘는 그 집에서 그 다음 골목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있더라. 그래가 막 사람 보고 도망다니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또 잠복을 해가지고 통도서를 나가지고 애를 막 어렵게 잡아가지고 왔거든. 근데 막 또 그때 카페 애들도 많고 하니까 적응도 못하고 또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왕자가 울고불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입양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 두 마리를 키우고 있더라고 집에. 그래 우리 에이미하고 왕자하고 두 마리를 보냈어. 마산 저쪽에. 그 여자가 뭐 괜찮고 집도 괜찮고 이래 보냈거든. 큰 20살 먹는 아들 딸도 있고.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제보가 내보고 누리마님 그 집에 고양이가 지금 27마리가 됐다는 거야. 에? 하면서 그 사람 닉네임이 길냥이들 엄마였거든. 길냥이 밥을 주로 다니면서 4마리 있었는데 6개월 사이에 얼마나 주워다가 27마리가 된 거야. 그래가 또 바로 또 한 올라갔나 가가지고 가니까 조그만한 집에 있잖아. 완전 고양이들밖에 없는 거라 아마. 그래가 왕자가 억수로 상태가 안 좋더라고. 병원도 못 데리고 가 능력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왕자 데리고 가겠다. 네가 구조하는 애들만 키워라. 그래가지고 왕자 데리고 왔지. 오자말자 발치 다 하고 완전 폐렴이고. 어머. 그래가 완전 치료 다 하고. 그래 그 여자 보고 네, 두 번 다시 하지 말라고 이러고 왔거든. 근데 결국은 나중에 1년 뒤에 있잖아 고양이 100마리 150마리 마산 유기묘 쉼터 거기 사건 터졌다 얘가 100몇십마리 구조해가지고 애들 완전 방치해가 막 죽은 애고 이래가 그때 완전 인터넷 난리 난 그 여자야. 그냥 가가지고 왕자 데리고 왔지. 그래가 또 이제 와가 있는데 왕자가 사람만 오면 울고불고 매달리고 이러니까 또 달맞이 고개에 그 나이 좀 있는 여잔데 노처녀인데 억수로 잘 살아. 집도 막 60평이고 잘 사는 여잔데 고양이 두 마리 키우고 있는데 자기가 인보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인보를 보냈다. 삼순이 있지. 삼순이하고 근데 풀리비하고 이래 보냈어. 그 바로 우리 집 우리 카페 위니까. 그래가지고 하면서 나중에는 막 자기가 입양하겠다고 난린 거야. 자기는 한번 남자하고 헤어져가지고 두 번 다시 결혼 안 하고 애들만 보고 살 거라고 입양할 거라 난리대. 그래 나 인보만 해라 평생 인보해라 그냥 입양하지 마 이랬는데 입양 지 할 거라고 난리를 지기가지고 입양을 했다. 그러자 한 6개월 됐나? 갑자기 나 그때 조양래 동물병원에 그거 하고 있었잖아. 그 고양이 미용실 갑자기 있다 애가 애들을 3마리 다 이동장에 넣어가지고 왔는 거라.
자기가 남자를 만나가지고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못 키우겠다고. 왕자 없잖아. 어? 그러고 데리다 주고 가버리는 거야. 아유. 나 진짜 여자들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렇네. 그래야 그 뒤로 내가 왕자를 붙잡고 울었다. 아들 엉망상태로 왔는 거라. 완전 처음에 온 거 보면 그래 삼순이도 이빨 다 뽑고 처음 치료 다 하고 분리비하고 전부 엉망인 거야. 막 이빨하고 아예 병원도 안 됐고. 그때 완전 말도 마라. 지금 우리 이 길이 맞나? 어 맞다. 갑자기 밤에 오니까 낯설다. 쌤이 옆에 돌아가고. 아, 쌤 속상했겠다. 그때 그래 왕자를 보고 내가 붙들고 다시는 왕자야 이제 세 번이다. 니는 내 새끼다. 이제 엄마하고 살자. 이제 어디도 안 보낼게 이랬거든. 그래 이제 우리 아들 방에서 나 잘 살았다. 병원도 가고 병원도 많이 가고 우리 왕자. 그래 그 애들 별로 없는 방에서 잘 그래. 있었다. 그래 그냥 막 내가 여자들 이 여자 저 여자 다 해도 내가 제일 잘 키우더라. 내가 제일 잘 키웠다. 아유 너무했다. 내가 제일 잘 키웠다. 그래 우리 왕자 이제 14살에 발치도 다 하고 했는데 얘는 약을 못 먹어. 옛날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이제 주사를 맞고 약, 이렇게 했거든. 사람 좋아해도 또 약은 못 먹는 사람이네. 말도 마라 막.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너무 안 좋아지네. 그 나이가 드니까 또 약을 뭐 써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내가 갈 것 같다 싶었거든. 근데 이제는 우리 왕자 진짜 돌고 돌아가 진짜 편해졌을 거다.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끝까지 안고 키웠다 애가. 우리 왕자는 진짜 기고하네. 세 왕자 정말 나 팔자가 있다고 생각 들더라니까. 왕자 보면 그렇게 좋은 데에서 보내도 그리고 사람들이 데리고 가려고 난리를 치기가 데리고 갔다. 내가 데려가 주세요 한 적도 없고. 못 산다. 우리 왕자 잘 살다 간다. 나는 미련도 없다. 난 지한테 다 잘해줬고. 아유, 여기를 또 밤에 또. 아유, 아이고, 저 몽실이 뭐, 몽실이 돼. 일살. 아유. 그래, 다 안아주고 자라고 간다 우리 완전. 그래, 잘 살다 간다. 깻잎 밤에서 이 제일 묵직하게 있다 간다. 우리 완전. 수고했어. 진짜 안 아프고 좋은 데 가가지고 막 안 아프고 잘 살면 된다. 왕자 잘 가라. 그래 왕자 잘 살다 간다. 누리맘이 니한테 응. 다 했다. 좋은 데서 막 내 이불 깔아주고 14살 막 좋게 잘 살다 간다. 조용한 방에서 잘 그래. 살았다. 오는 거라? 부산에는 오고 있다네요. 지금 좀 오네요. 천천히 가. 서두르지 말고. 내일 10시 반에 정도에 시작할 것 같다고 올렸어. 어쨌든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지. 나 혈당 떨어져가지고. 아 맞네. 쌤이 약 먹어야 되는데. 죽을 것 같다. 큰일이네. 약 먹으면 안 되지. 지금 혈당이 떨어지려는데. 쌤, 저 사과 주스를 마셔야 되나? 지금? 아니요, 아직 괜찮아. 어지할 때 말해라, 쌤. 사과 주스로 주시래. 아이고, 나 참. 콜라 사탕 준비해 다녀야 되겠다. 쌤하고 그래. 어디 보려고 할 때나. 그래. 사탕을 넣어 다녀야 된다.
엔션이 엄마. 엔션이 엄마 얼룩이 살찌가지고 돼지 됐다. 살찌가 돼지 됐어. 얼룩아 밥 준다. 어야. 아이고 너거 아이들 잘 있다. 있어? 언제 왔노? 어딨노? 어메. 아 영식아 니 보니까 입이 안 좋네. 영판 엔션이 닮아가. 엔션이 아버지요. 영판 엔션이 닮아. 아야 심하다. 구내염이. 얼른 가. 아 심하다. 안녕. 고생하셨어요. 뭐 하는데? 야, 설사님인데 똥을 닦아갖고. 어. 설사 치우고 지금 발을 닦이고 있어요, 발. 아. 너 뭐가 안 먹어. 저거 안 먹어가지고. 설사를 바라는 게 설사니까. 맞죠. 응. 고생하셨어요. 실장님은 집에 갔다 오세요? 아니, 영식이 밥 주고. 하나. 그럼 김 PD 이제 언제 오는데? 하나, 순아. 어? 아, 누구 가. 안 온다고? 그러니까 추석에 잠깐씩 오지. 어. 계속 와있지는 이제 안 올 것 같네. 우리, 야, 우리 김 PD. 여기 있네, 요, 순아. 그 뭐라, 그. 아유. 일단 명절에 올 거고. 맞나? 응. 내려가, 내려가. 우리 김 PD가 이제 가버리고 없네. 내려가, 내려가라. 하나. 다 내려가라! 자, 그 다음 찌야 땡깡에 남았지? 예. 잠깐만. 자, 진료하지 않는다. 어. 희한하네. 누가 보내주셨어? 아, 이게 애들이 간식을 잘 못 먹은 거의 잘 안 주시잖아요. 이거 아니면은 아니 그래, 맨날 주지. 아니 그러니까 이 이제 주사 맞을 때만 맨날 주시잖아요. 간호보조 오늘 말이 많네. 간호보조 오늘 말 많네. 간호보조가. 찌야 될 거 없나? 계속 그냥 올 겁니다. 치료생이에요. 약국 언제요? 미국 언제요? 내일 11시에 해요. 내일 11시에 누리밤 TV에서 중요방송 하는데요. 어? 남장은? 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아구 둘이 물 먹어요. 아구 예뻐라. 아이, 뭐 먹었다야. 이 실장 수고했어. 네, 선생님도 좋아하셨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 없지? 내일 우리 라방이잖아요. 아, 내 청소에. 아, 네. 네, 내일 봐야 돼. 태양. 오늘 캡슐이 왔어. 이거는 어디 캡슐이지? 에스프레소 이거하고 스타벅스 캡슐하고. 근데 스타벅스 캡슐 맛있겠다. 야 이래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니 딱 세 잔만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캡슐 세 개만 딱 고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아, 저는 그냥 칸 먹을게요. 야 캡슐 보자. 아 너무 좋다. 우리 아들이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저 새끼. 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캡슐 안 보내셔도 돼요. 이거로 오래오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루님. 기획부터 연출까지. 1시 36분. 자, 옥주임. 자, 내일 와가지고 다시 해체했다, 다시. 뭐 조립하냐고? 조립해라. 와. 오늘 조립하는 촬영은 뭐 했다? 진짜 사람 죽일라. 신코치.
갑니다. 쉬세요. 잘 가. 일찍 쉬세요. 어. 고생하셨어요, 오늘. 내려온나. 네.